청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흙인데 고대 청자의 흙의 매력이라고 하면 회색빛이 되는 점토질인데 그 이유는 흙이 갖고 있는 그 회색빛이 나와야 상감할 수 있는 그 배경 흙이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 색이 밑에서 우러나야 하지만 회색빛이 도는 푸른빛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색감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흙이 적당한 회색빛을 띄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흙을 많이 찾아봤지만 강진 부근에서 찾았던 흙이 가장 저에게 적절한 흙이었고 그 흙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도 찾게 돼서 그 흙을 요번 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고대 청자에 근접할 수 있는 재현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흙을 생산하는 방식은 흙을 원토를 가지고 와서 흙모를 만들고 그거를 걸러서 쓰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흙이 워낙 점성이 강해서 자연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일정한 상태로다가 건조를 시키는데 그것이 고대 청자 원토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흙을 생산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나 싶습니다. 흙이 수비된 이후에는 흙의 건조 상태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반죽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호박을 밀어서 반복한다든지 흙을 균일하게 만듭니다. 초기에 대부분 많은 것들이 고대 청자가 금속의 형태를 띠는 이유는 청자라는 자기가 생산되고 개발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금속이나 목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금속으로 만들어졌던 그 물건을 귀족이라든가 웬만큼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그대로 이제 고대 청자 생산자에게 주문을 했을 거란 가정이 성립되는 것이죠. 금속의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요소들을 흙이란 재료로다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병에 성형하는 과정에 굉장히 정성스럽게 제작한 물병이어서 하나의 군더더기 없이
한 과정 한 과정을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를 반건조 시킨 상태에서 조각칼을 이용해서 거의 그냥 조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칼로 떠내고 깎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형태를 만들었는데 사용하기에 편리한 정도를 넘어선 그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종교적인 힘? 그런 정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기분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면서도 내가 재현을 하지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만들었을 만큼의 절실함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손잡이가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는데요. 금속으로 만들 때는 굉장히 용이하게 그 끝부분이 말려가는 형태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손잡이가 얇고 넓은 면적을 조각을 해서 붙이는 과정이 파손되기도 쉽고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었고 우리가 청자빛 하면 굉장히 푸른 기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푸른 기운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회색빛이 도는 흙의 밑색이 푸른 유질로 덮이면서 나오는 회색빛이 도는 푸른빛이거든요. 어두운 물 속에 이중으로 비춰지는 어떤 색 효과 때문에 더 깊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 청자 유색의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현하는 물병은 연두색, 녹색 기운이 강한 초기 청자와는 조금 다른 색인 것 같아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인데 녹색 기운에 푸른 기운이 조금 더 가미되어 있는 청자 유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강진의 대구면에는 소다 장석, 조금씩 성격을 달리하는 장석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석들을 채취해서 참나무 재를 내용재로 활용해서 위약을 만들었습니다. 강진 쪽에 있는 그 소다 장석은 티타늄도 있고 그 안에 철분도 있고 구슬물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맑으면서 푸른 기운이 조금 더 가미되어 있는 유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임에서 중요한 것은 부대의 흐름이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데 한쪽이 너무 막히지 않게 하고 목에 좋은 것들을 놔야 부를 잘 받으면서 잘 익는다는 것이죠. 불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가마 전체 안에 온도를 내가 너무 빨리 올린다고 하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초반에 천천히 올리면서 가마를 달궈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900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환원을 유지를 하면서 불을 떼는 게 중요한데 환원이 걸리는 온도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000도에서 1100도 사이에서 그 환원이 걸리거든요. 그 환원이 먹는 그 시점에 산악불이 한번 훅 지나가면 그릇에 띠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강제로 문을 닫고서 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가면서 떼는 것이 중요하고 1250도 가까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마의 균일한 온도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가마를 다스리는 과정이 중요하고 유지가 된 이후에는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는 시점을 그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편을 안에 직접 넣어서 그 시편을 꺼내서 보고 이 기약이 적정하게 녹았는지를 판단하고 불을 끄게 됩니다. 이번 재현 작업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내가 공부해왔던 것을 정리한 기회도 됐고 몇백 년에 걸쳐서 그 반복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의 완결성이 얼마나 그 돋보이는지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 이것을 만들 때의 절실함?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